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별나미 신남입니다. 오늘은 첵스초코 팥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뜯어! 뜯어! 할미가? 할미가? 이것은 시리얼이 단팥 중인가? 시리얼인가? 할미가 만들어준 단팥 맛이 단팥 시리얼 만들어 먹어볼쳐? 할머니 이세야 대신 마시멜로 정정 띄워주세요. 하이브가 파워 파워맨. 아, 이상한 냄새 나요. 아아 파맛의 기억이 숨차와. 먹어보기 싫어.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멜로는 맛있을까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멜로는 팡팡. 마시멜로가 더 맛있네요. 너무 써요. 우유도 이상한 맛이 돼가고 있어요. 조금 맛있어. 조금 맛있어. 깨끗하고 맛있구만. 나는 조금 맛있어. 조금. 이 체스초코 그 팥 맛을 먹어봤는데 맛은 달지는 않고 쓴 단팥 맛, 아니 단팥 빵 맛이에요. 달지 않은 비비비. 단맛보다 쓴맛이 들어간 비비빅? 비비기 맛있잖아요. 비비빅 아이스크림. 거기에서 달지 않고 쓴맛?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맛은 그냥 단팥빵 쓴맛. 조금 맛있는 팥맛? 팥맛? 식빵? 똥맛. 몽규의 절규. 마지막으로 꽁트를 하겠습니다. 달콤한 팥맛 채소와 마시멜로의 조합. 이것은 단팥 중인가 시리얼인가? 할미가 만들어준 팥맛 시리얼 먹어볼텨. 할머니 시리얼 대신 마시멜로 정도 이어주세요. 오늘은 한정팥 팥맛 채소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특이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먹어보세요. 강추. 저예요. 저. 네, 순다미님은 맛있대요. 저는. 근데 저는 특이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할미가. 순다미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시, 그러면 가져.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달려줘. 끝.